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 심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 여기 조각가 안재복 작가님의 갤러리 덤 갤러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 마침 우리 그 덤 갤러리에 우리 조각가님 전시 중이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 사이사이에 이렇게 멋진 작품들도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그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작가님, 딱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주 어릴 때는 말해도 없어요. 네. 부모님 밑에서 내 환경이 내 모습이었는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과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좀 먹고 나니까 진짜 나라는 건 사실은 없고 나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 따름이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시간 앞에서 누구도 없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형성했느냐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분도 내 얼굴 중에 일부야.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여기가 지금 그 덤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 중인데요. 이 갤러리, 덤 갤러리,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덤 공간을 만든 이유는 아마추어나 자기 표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분들이 전시회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유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 거예요. 그분들이 잘 사용하면 좋은 데고 그렇지 내 게 없어요. 아, 네. 예, 그 오늘 저희가 방문했으니까 오늘은 저희 거네요. 아, 그럼. 아, 네. 네. 예, 역시 작가님의 작품만큼이나 그 삶도 다 열려 계신 것 같고요. 공간 자체도 다 열려 있고, 이 갤러리는 항상 열려 있고, 여러분들 찾는 발걸음 하시는 분들의 것이라고 하니, 아, 이게 예술이 삶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 작업이 주제가 물고기인데요. 특별히 물고기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고기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이제 주제를 바꿔요. 제가 뭐 녹 쓰는 거에도 빠져보고 또 부처님에도 반개에도 빠져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의 마지막 무렵에는 이제 명상이나 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찾아가는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옛날 골동 불금 자물쇠 같은 데가 물고기 모양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절에 가면 풍경에 물고기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 물고기가 물에 떠 있는 형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화로워요. 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아,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소위 뭐 유유자적이다 그럴까? 자유로움이랄까? 그런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택했어요. 아, 네. 여기 제가 이제 오픈할 때, 전시 오픈할 때 제가 왔었는데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 예술, 아까 잠깐 명상이라는 모든 예술이나 종교, 이게 마지막 자락에 가면은 명상이다. 그 물고기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예술 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명상이라는 게 되게 자기 혼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 또는 자연하고의 대화 방법이에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자연하고 대화하고 신하고 대화하고 있고 내 양심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남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듯이 나는 나다운 색깔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 작곡때 어떤 영감을 얻었냐. 사실 영감이 된 건 없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노력할 때 한 부분이 좀 더 파고들고 싶을 때 그거를 표현을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좀 더 궁금하고 내가 좀 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가는 게 작업의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하는 관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관전하는 방법은 사실 이 본다는 게 태양빛을 반사시킨 거를 우리가 눈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 반사된 자극을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거는 뭐 물고기다 그러는 거지 기계적인 작동으로 보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게 서로 이해하기에 빠르지 너는 넌데 내가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뭐 물화일체 뭐 이런 건가요? 그 내가 물고기랑 만나면 내가 수초가 된 기분이 돼서 이렇게 설렁설렁 움직이면서 같이 어우려야 물고기를 이해하지 내가 스테이크 먹으면서 뼈 따고 싶던 생각하면서 물고기 먹은 거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너무나 콕 집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완전히 느낌이 팍팍 왔습니다. 작품은 꼭 만든 이와 닮았다. 꼭 이 작품은 만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남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은 딴 나라 말로 대화를 하듯이 나는 내 방법으로 남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고기가 됐지만 한 5년 후에는 물고기보다 좀 더 깊숙이 남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작가들이 자기 색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자기 색깔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과 대화를 위한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뭐 어떤 작업을 또 준비하고 계실까요? 했는데 그 앞으로 5년은 또 5년 후가 대화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모르죠. 3년 만에 바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좀 우둔해요. 그래서 한 5년씩은 파고들어야 조금 형태가 보여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나 5년 동안 하고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것도 한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익혀가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자유로운 것, 특히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내 생각만 할 때가 아니고 나와 남과 나와 자연, 나와 신 뭐 이런 관계를 가져야만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선생님 작품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되길 바라나요? 하고 말씀을 여쭙고 싶었는데 그 어떻게 세상과 소통이 가능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잘 살게 한 것만으로 행복입니까? 물론 하루하루 힘들지 않았던 것도 없죠. 사람들을 대개 다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간 날은 다 아름답다고. 근데 사실은 남아있는 날도 지나갈 날일 뿐이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그날 답을 못 찾으면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그런 내가 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이 누구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남을 많이 이해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많은 부분 편안해. 저 같은 경우 젊을 때는 그걸 굉장히 못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앵그리스트 맨이 되는 영화를 봤는데 화 잘 내고 그런 사람 얘기였어요.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남한테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앞으로는 화낼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예.
저희는 뭐 그 영화를 같은 영화를 보고도 저희는 그래 화날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죠. 역시 우리 작가님은 예술가는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작품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작가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작품을 대할 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저분은 작가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 그 사람은 잘 그린 건 그 사람 그림이고 내가 하는 거는 내 작품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뭐 경계가 많이 없어졌어요. 작업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찾아가면서 표현을 하다 보면 다 예술가고 다 좋은 작품이 최선의 지름길이에요. 아, 네.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술가다 하시니 그러면요. 네. 여러분들도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바로 지금 도전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예술을 꿈꾸고 있는 우리 또 이제 아직 예술가라고 이름 되진 않았지만 또 이제 나는 예술이 하고 싶어 나는 예술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젊은 꿈나무들에게 우리 작가님이 또 특별히 해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나 하는 걸 열심히 우선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남하고 통화가 가능. 그러니까 네. 남이 한 걸 그대로 하는 거는 남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그게 나다운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너무나 예 합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뭐 한 말씀 정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요. 말씀.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답해 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엉망으로 살았어요. 정말 불량 소년 비슷할 정도로 지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 돼서 그걸 뉘우칠 수 있을 때 뉘우치는 거 그리고 새롭게 해보는 거가 진짜 용이에요. 네. 돌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 조각가 안재복은 땡땡땡이다. 좀 바보다. 네. 좀 바보다. 네. 그럼 확실합니다. 네. 저기 그 카메라 켠 상태에서요. 제가 그 또 하나의 정말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네. 또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오픈이 있어서 전시 오픈이 있어서 왔다가 선생님께 이 다른 사람 선물 주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욕심을 내서 받았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 본인 네. 이야기, 바보 이야기, 바보가 본 세상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데 아침에는 왼편에다 써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른편에다 쓰고 그럼 아침하고 저녁하고 조금씩 달라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거는 약간 엉성한 맛이 있을 때 인간답다고 해요. 저는 바보들이 많아야 좋은 사회다. 바보들도 다 잘 살아야 훌륭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보를 좋아해요. 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렇구나 네, 바보 없는 세상은 공허해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 자 이게 이 누구나 한 번쯤 아 이 내가 왜 그랬지 참 나는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책이 너무나 이제 일기를 쓰셨다고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시중에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판매는 되지 않고 궁금하신 분은 이메일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돈 내고 볼만치 훌륭한 책은 절대 아니에요.
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페이지만으로도 하루를 묵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뽑아도 잡초는 뽑힌다. 더 잘 컸는데도 논에서 자라면 잡초이다. 산에서 자라면 들풀이다. 나도 좋은 데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꼭 예. 마지막을 이렇게 유쾌하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이제 잠언 같은 하루하루를 묵상하고 지내기도 참 좋다라는 정말 너무나 멋진 우리 선생님, 우리 조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글도 쓰시고 오늘 너무나 여러분 훌륭한 멋진 우리 안재복 조각가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전시가 또 있으면 여러분 또 이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하트 한번 날리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네, 하트 사랑합니다. 네,